안녕하세요. 바에 다니는 남자, 바다랍 이민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홈 칵테일은 여러분 간단해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칵테일 중에 하나인 네그로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클래식 칵테일의 대장급 그런 칵테일인데 그 네그로니의 선조, 부모님 격의 그런 칵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은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 여러분들 그 아메리카노 하면 커피가 있죠. 이탈리아에서는 원래 카페라고 해서 에스프레소를 그냥 마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타서 먹게 된 거예요. 아 너무 써 이거 물 타 먹으면 괜찮나 하고 물 타 먹게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먹었다 해서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아메리카노가 된 것처럼 예전에 그 아메리카노라는 칵테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소다 를 제외하고 만든 게 네그로니였잖아요. 또 이 아메리카노 어디서 나왔냐면은 밀라노 토리노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깜파리 이 술이 밀라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토리노에서 만든 이 폰테메스라는 이 버무스가 있었어요. 두 개를 섞어서 마시던 게 밀라노 토리노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와서 소다수를 여기다 섞어 먹게 돼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마신다라고 해서 아메리카노로 또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커피 아메리카노 더 많이 훨씬 많이 더 알려져 있지만 아메리카노 칵테일도 굉장히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칵테일에는 뭐 정확한 어떤 어원이 있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장 정설로 이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항상 라면에 써 있는 것처럼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글라스라든가 요 얼음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기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기본이지만 여러분들 뭐 소다만 안 넣으면은 밀라노 토리노니까 그 두 개 같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필요한 건 잔. 밀라노 토리노는 이런 올드 패션드 글라스 같은데 하면 괜찮아요. 요 두 개만 넣고 끝이니까 뭐 이런 긴 잔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다 마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소다수가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하이볼 느낌이 나오니까 좀 더 긴 잔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안 섞였을 때는 이런 뭉툭한 잔에 올드 패션드 같은 그런 잔에 만들면은 조금 더 느낌이 살겠죠? 시중에는 지금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게 폰테메스 요 친구는 조금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찐자로 같은 것도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이제 버머스고 이제 로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리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밀라노 토리노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게 아니면 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유명한 마티니가 있죠. 마티니 브랜드 그 친구로 만드셔도 돼요. 자 먼저 밀라노 토리노 만들게요. 잔에 저는 이제 락 아이스 준비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여러분들 쓰시는 이런 큐브 아이스 쓰셔도 됩니다. 45ml씩 부어줄 거예요. 45ml 정도면 거의 소주잔 한 잔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지거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지거가 없더라도 뭐 샷잔, 소주잔 이런 걸로 비율에 맞춰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깜파리 45ml 푼테메스 45ml 이렇게 해서 저어주면 됩니다. 얼음과 술이 잘 말아진다 라는 느낌이 나도록 저어주면은 손이 알아서 그 마음에 반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니쉬를 할 건데요. 가니쉬는 이제 오렌지 슬라이스, 물론 오렌지 슬라이스가 들어가는 뭐 네그로니나 뭐 다른 칵테일에 껍질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과즙이 살짝 더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조금 두툼하게 넣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위에서 살짝 짜줍니다. 그쵸, 떨어지죠? 뚝뚝뚝뚝. 뚝뚝뚝 떨어뜨린 다음에, 오렌지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살짝 넣어주는데, 또 과즙이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조금 섞여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살짝 해서 싹 넣어줍니다. 자, 밀라노 토리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번 맛을 볼게요. 과즙 향도 살짝 나요. 그러면서, 깜파리와 폰테메스 두 개, 약간 씁쓸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한 향이 올라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향으로 즐기는 술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맛으로 즐겨야겠죠. 되게 좋은 위스키나 와인 드시는 분들 보면 계속 향을 맡아요. 그러면서 그걸 즐기거든요. 근데 이런 칵테일은 입에서 더 많이 즐기는 거겠죠. 가까이 갔을 때 향이 나면서 마치 어른 맛 콜라 같은 느낌이에요. 어른 맛
탄산이 없이도 청량한 느낌으로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네요. 해가 떠있는 시간에 드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칵테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밀라노 토리노 가장 선조격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제 다음은 여기에다가 소다를 타서 만드는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재밌는 하이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쓴 일자로 올라간 정말 빠이슨 하이볼 말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잔에도 여러분들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를 그냥 이제 쉘브에 있는 거 장에 있는 거 그냥 가져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미리 있다 그럼 냉장고나 냉동고 잠깐 넣어놨다가 만들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잔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 음료나 얼음이 가지고 있는 온도를 이 잔이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잔을 미리 차갑게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얇은 잔 사용하시면 너무 좋죠. 자, 얼음을 먼저 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폰테메스가 아니라 조금 더 달고 뭐 쓴맛이 좀 덜어진 친자노 로스를 사용해 볼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45ml씩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다수를 부어줄 거예요. 쌈바리 뭘 먼저 넣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쉽게 쉽게 가요. 왜? 홈칵테일이니까. 다시 고기 쫙 넣어줍니다. 이 깜빠리의 빨간색은 굉장히 재미있는 색소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라벨을 보니까 식용 색소 뭐 적색 이렇게 써 있거든요. 황색. 예전에 코치닐 추출 색소를 쓴 적이 있었어요. 선인장에 살고 있는 곤충을 말려요. 말린 다음에 이 친구를 먼저 으깼나? 아니면 이 친구를 알코올에 넣었나 이래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식용 색소로 많이 썼어요. 지금은 글쎄요 지금 모르겠네요. 여기도 코치닐 추출 색소라고 써있진 않네요. 친자노로스 넣었습니다. 자, 소다수를 넣어줍니다. 소다를 넣어서 보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죠. 토닉워터, 소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 칵테일에는 저어줄 때 막 젓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봐도 탄산이 막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자기네끼리 섞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걸 막 움직이면 탄산이 확 나오면서 시원함, 탄산의 어떤 탄산감 이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해볼게요. 살짝만 해도 쫙 하고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렌지 슬라이스를 넣는 걸 좋아하는데 많은 레시피 보면은 이제 레몬 껍질도 많이 해요. 그래서 레몬 껍질 먼저 한번 해볼게요. 마법의 레몬 껍질. 그냥 저는 버릴게요 지금은. 왜냐면 이따가 오렌지를 넣을 거니까. 한번 맛을 볼게요. 먼저 이 레몬 껍질은 음료에서 나오는 어떤 많은 향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그 향으로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이 깜빠리나 이 친자노 로스가 가지고 있는 향보다는 레몬 향이 훨씬 지배적으로 위에 싹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실 때마다 아마 되게 시원한 레몬의 느낌이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스카치 하이볼 더운 날 마신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메리카노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오렌지 슬라이스도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렌지가 들어가면 더 캐주얼하고 더 마시기 편한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오렌지를 짜서 짜서 이렇게 비틀어주면 이 껍질에서도 향도 나오고 과즙도 떨어지고 다 넣어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렌지까지 넣은 아메리카노만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맛을 볼까요? 밀라노 토리노는 오렌지를 넣고 안 넣고가 큰 차이가 난다라면은 아메리카노에는 오렌지가 넣고 안 넣고가 큰 차이보다는 조금 도와준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아침에도 마실 수 있는 칵테일이고요. 나는 좀 진하게 먹고 싶다 오늘? 그러면은 소다를 좀 적게 넣어요. 저는 오늘 한 60ml 넣은 것 같거든요. 45, 45, 60. 근데 만약에 시간이 오늘 보낼 시간이 좀 많아, 낮이야? 그러면은 소다를 좀 많이 넣어서 술을 좀 적게 넣고 소다 많이 넣어서 시원하게 정말로 콜라 같은 거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홈칵테일 제가 애정하는 네그로니의 선조인 아메리카노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칵테일에도 있는 아메리카노 한번 같이 만들어봤고요. 또 그 아메리카노의 선조격인 밀라노 토리노까지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홈칵테일을 재료가 적게 들어가는 위주로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홈칵테일 어떻게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직전에 아니면은 낮에 특히
특히 이제 야외 해가 떠 있을 때 여러분들 드시기 정말 좋은 칵테일이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이 홈칵테일이 또 좋으셨다라면은 좋아요도 한번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꾹꾹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재미있는 홈칵테일 여러분들 계속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해놓으셔야 제가 올리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나미였습니다. "오빠는 오늘 아메리카노 찍었는데 칵테일? 언니는 아메리카노 커피 먹네?"